완전히 되면서 강하게 그저 쫙 치고 나올 것 같았는데 네. 그 저리가 그래서 네.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같네요, 그죠? 좋아요. 윤지선님이 절절함 최고는 여 하셔요. 그러면 그 비웃었다 지선 씨. 네 여기서 허각의 물론 미친 포인트는요? 네 가수는 노래로 증명한다. 작곡가의 관점에서 이 허각이 처음 히트를 쳤을 때 가수는 노래로 증명하면 되는 시대가 제대로 열렸구나 하는데 좀 난항을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전에는 그래도 가수는 좋은 회사에서 하고 노래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컸는데요. 그런 분위기라서 이 허각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이 가수가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노래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슈스케라는 무대에서 환상적인 가창력을 보여줬어요.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감동을 받았죠. 이 허각의 감동적인 목소리를 들어볼게요. 네가 오면 항상 함께 맞아줄게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 아 사도 미쳤다 내리는 길을 막아줄 순 없지만 아 같이 맞아줄 수 있다 진짜 아 미쳤어요 네, 너무 좋죠 네. 네. 이런 허각이 오로지 노래로 실력을 증명하는 가수인데 물론이란 노래가 수많은 대형 기획사의 이 아이돌 가수 팀의 이 높은 순위가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일부 안티들이 사재기를 했네부터 좀 도를 넘는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. 같은 음악인으로서 좀 너무 속상했는데요.